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드론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위치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대놓고 이 드론을 띄웠더라고.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내려오는 거 보니까. 예, 잘 안 오죠. 이 흔히 이 자체가 이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통하고 그러던데요. 몰랐습니다. 네, 지금 이 중국 남성이 우연히 이제 뭐 지나가다가 찍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정원을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, 드론으로.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중국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중국 남성이 사실은 자신은 드론을 띄워서 허닌능을 그리고 허닌능 주변의 경관을 찍으려고 했다라고 네. 강변을 했는데 네. 사실상 그 드론에 찍힌 주요 영상물은 이제 우리 국정원의 그 위치가 발각될 수 있는 그 위치까지도 드론이 이제 찍었다라는 것이죠. 물론 그 남성의 주장은 우리 뭐 수사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구글 지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 안보 시설인데 그렇죠. 그런 안보 시설을 외국인이 드론을 활용해서 찍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생겨났다. 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